RS 뉴 S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 골프. 골 맞은 그 갤러리 나중에 좀 찾아봤어요? 네, 예, 처음에 갔는데 어떤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맞았다고 이러고 아까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하고 일단 시합은 끝내야 되니까 그거 죄송하다고 이러고 넘어갔어요. 경기 마치고 이제 저는 막조 구경하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골에 어떤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 사람이 맞았다는 거예요 공거에. 젊은 분이. 무슨 소리냐고 아까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네. 그때 아니라고 그 아저씨 이상하다고 아 이거 방생 서로 뭔가를 이렇게 좀 원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보통 탈거즈가 네. 공을 맞추면 장갑에 사인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네, 그렇다는 근데 발을 봤더니 정말 탱탱 보이는 거예요. 발이 완전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저 아까 다른 분인 줄 알았다고 네. 제가 그때 죄송하다고 하네요 괜찮다고 사인이나 그냥 제 볼이랑 장갑이랑 다 사인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한국 오픈이야.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게 칠 수 있을 것 같았고 워낙 코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조금 좀 잘못된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한국 오픈 딱 들어가면 우승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그 자신감이 찬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매번 치던 이런 골프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났는데 그 시합 때는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 버디가 나오는 골프장도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핀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막 불어나더라고요. 스코어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미스코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대회가 올 시즌 유일하게 컷 탈락한 대회잖아요. 맥길로이 선수랑 같이 했잖아요. 어땠어요? 뭐 좀 배울 만한 점? 전반에랑은 잘 못 쳐서 딱히 이제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크게 배운다기보다 이런 건 좀 못 느꼈는데 그 게임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우정에스에는 그 또 체력 단련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헬스장 비슷한 게 있어요. 걔는 진짜로 시합 끝나고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공시 연습일이나 뭐 프로암 때도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배웠고 게임 루틴 이런 게 조금은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년부터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름 바꿨다며요? 네. 그죠? 원래 태훈이가 아니고는 뭐였어요? 네. 범식이요. 범식? 네, 좀 구수하죠. 네. 범식이는 네. 진짜 응답하라 수준입니다. 90년대. 이유는 왜 이름을 바꿨을까? 글쎄요, 집에서 답답했겠죠. 뭐라도 바꾸고 싶어요. 네, 워낙에 이게 공이 안 되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태훈이라는 이름이? 조금 흔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범식이보단. Hi, I'm Roy McIlroy, and you're watching on Mania Report.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범식이가 낫다 그래요. 이 외모에는 태훈이가 낫다. 태훈이가 훨 낫고. 여자친구 있었어요? 있었죠. 공 안 맞을 때 여자친구랑도 또 이렇게 한참 빠져있던 건 아니야, 여자한테? 여자한테 빠져서 공을 못 쳤다기보다 오히려 공이 안 돼서 여자를 만나볼까 했던 타입이에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한번 찍어봅시다. 전 좀 눈이 처진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뭐 크면 좋고 좀 눈만 따지면 그 손예진 그런 눈을 되게 좋아해요. 뭐 강아지상이라 그러죠, 얼굴을 보면. 뭐 그런 얼굴? 그런 걸 좋아해요. 올해는 또 그래도 성적이 좀 났으니까 풍요로워졌어요? 제가 뭐 생활하는 건 크게 차이는 없고요. 부모님 그 뭐 집이라고 하긴 뭐하고 좀 시골 쪽에 그런 거 하나 해드렸어요. 집 같은 거를 별장 비슷하게 예. 별장 그거 해드리고 네, 제 동생도 하나 있는데 동생이 저 때문에 별로 지원을 못 받았죠 집에서. 안 그래도 그렇게 풍족한 집이 아닌데 저한테 다 이렇게 때려박다 보니까
하다 그런데도 잘 컸어요 되게 공부 되게 잘했고 그래서 동생 차 하나 사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와. 너가 많이 투자했잖아 솔직히 그죠? 그렇죠. 아직 손익 분기점을 넘어가려면 아직 뭐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28에 늦게 진짜 첫 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둘 다예요. 뭐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거라고는 자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21, 26 이쯤에 조금만 일찍 빨랐다고 하면 좀 더 나머지 하는 것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저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도 우승까지도 하게 되고 이런 대우를 받게 되면 그건 생각하면 다행이고 행운이고 그렇죠. 저는 아시안 토너먼트 스케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선 면제는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월드 랭킹으로 예선 면제는 받을 것 같고 본선만 가면 되는데 그 본선이 2월 한 중순쯤에 있어요. 2월 중순? 네. 그래가지고 그 윈터 투어 막 겸사겸사 해가지고 나가서 뭐 혈감 좀 익히고 시합감 좀 하면서 윈터 투어 좀 다니다가 아시안 큐스 갔다 와서 원래는 동계훈련 안 가는데 어떻게 훈련하는 훈련 가게 됐네요. 돈도 생겼으니까 이제 상금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가야지. 아, 거기서 또 벌고. 훈련비만 보러 갔습니다. 투어에서 장타 1위였단 말이에요. 네. 거의 뭐 297야드. 네. 네. 멀리 치는 비결이? 좀 근본적으로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골프를 하면서도 다른 체육 운동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운동을 했었고요. 그런 것도 당연히 연관이 있고 타고나기도 좀 타고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를 정말 많이 쳤어요. 저는 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어서 중 1짜리가 고 한 2, 3짜리 형을 거리로 이기려고 정말 용을 썼어요.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2년째 징크스가 있을까?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승을 했다고 제가 막 붕 떠 있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이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스케줄이 있지 않는 날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내년에도 좀 괜찮을 거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승수를 한번 딱 정해보자면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일단 한국에서 두 번 내지는 세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 이제 첫 승을 했고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으면 뭐 그때까지 투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저도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애들 그냥 주니어 학생들 가르치는 게 일단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아마 더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 이제 김태훈 선수와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시간이 많이는 안 갔는데 금방 갔네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팬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벤트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뭐 회원수 많아지면 저랑 이제 팬미팅도 하게 되고 같이 라운드도 하고 재밌게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많은 팬분들 예,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팬카페 한 명 추가될 것 같아요. 그렇죠?